네, 방금 소개해 주신 그 카이로 선언과 이승만 관계, 그게 특히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쓴 영어로 쓴 책, Japan Inside Out, 일본의 속과 겉이라고 할까요? 일본 내막이라고 보려도 됩니다만은. 그 책을 쓴 이유가 미국에게 지금 일본이 전쟁 준비가 끝나가지고 중국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일본을 미국이 빨리 물리쳐야 되겠다.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영어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카이로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입니다. 그리고 밑에 승만 리라고 돼 있죠. 저자 이름. 네.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다시피 프란체스카 여사 제네바에 가서 그 국제연맹의 만주 침략을 고발하러 갔다가 만난 백인 여성 반려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결혼하고 이제 하와이에 가서 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워싱턴으로 날아가는데 여기 화면을 좀 열어주시면은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드디어 독립의 기회가 왔다. 왜 독립의 기회가 왔느냐?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눈앞에 다가왔다. 미국과 일본이 싸워서 미국이 일본을 물리쳐 주어야 한국이 독립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미일 전쟁 위기가 임박했다. 왜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서 만주에다가 만주국이라는 계례국가를 수립하고 이어서 중국 본토를 침략해 가지고 무차별 학살 잔인한 전쟁을 진행 중인데 이때 지금 중국에 있는 미국, 영국 등그 선교사들을 전부 내쫓고 기자들을 다 내쫓습니다. 외국 기자들을 일본이 마치 그 러일 전쟁 때 그리고 을사조약 이후에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일 병탄 이후에 한국을 완전히 일본이 독점하고 그 실상을 보도하는 외국 특파원들이나 또 독립 정신을 고취하는 미국 선교사들 이들을 모조리 내쫓았습니다. 그것을 중국에서 되풀이하고 있으면서 중국 내에 있는 미국 시설 폭격하고 선박들도 폭격하고 그러는 걸 보고 그 열강들하고 일본하고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드디어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때가 임박했구나. 그래서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이 책을 씁니다. 미국이 빨리 참전을 해야 되겠다. 이걸 독려하러 간 것이죠. 이 국제 상황이 이승만이 예상했던 대로, 원했던 대로 전개되니까 이 이상 좋은 찬스가 없구나. 드디어 때가 왔다. 이번에 미국이 일본을 꼭 물리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수단으로 영문으로 책을 씁니다. 마치 이승만이 24살 때 감옥에 갇혔다가 백성들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죠. 그거와 같은 동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이승만이 워싱턴에 세웠던 구미의연부가 들어있는 건물이죠. 구미의연부는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임시정부의 대표 외교 본부입니다. 그 외교 활동을 재개하는 거죠. 화면을 넘겨보시죠. 제 얼굴로다 이 화면을 좀 오래 비춰주셔야 시청자들께서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이걸 읽겠습니다. 네. 이승만이 책을 영어로 쓴 목적. 첫째는 일본의 35년간에 걸친 대미 홍보. 명시. 화면이 안 보여? 네.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꼈던 것이 바로 일본의 대미 홍보 작전이었어요. 1년에 100만 불, 500만 불씩까지 쓰면서 여러 가지 홍보를 줄기차게, 그것도 35년간이라 하면 1867년 일본이 명치유신,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에 일본을 아시아의 대표 국가로 유럽, 미국과 동등한 국가로 만들자 하는 국가 목표를 세우고 대대적인 홍보 작전을 펼 때에 일본의 모든 역사, 문화, 현황을 영어 책으로 번역해서 열강에 뿌립니다. 영어 책으로 번역해서 뿌린 자료가 뭐냐면은 일본의 그 사무라이 무사도 그것을 또 책으로 쓰고 여기 제가 썼습니다만 다도라든지 유도, 검도, 막 꽃꽂이에 이르기까지 전부 영어로 써서 이게 아시아의 대표적인 일본 문화다. 일본은 이런 나라다. 이제 선전합니다. 박람회도 열고 미국 본토에 박람회를 이도시도시에 열면서 선전하고 일본 산업 기술 상품 선전하고 또 일본 미국 내 각계각층에 친일 세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뿌리죠. 그러니 일본이 아시아의 유일한 유럽과 대등한 미국과 대등한 문명국가라는 인식을 굳게 심어줍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심어진 인식의 장벽 앞에서 이승만은 번번이 좌절하죠. 그래서 미국이 장시간에 걸쳐서 머리에 박힌 이 습관적인 친일 인식, 이 친일 인식의 껍질을 벗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책을 씁니다. 얼마나 미국의 친일 분위기가 강고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에 보면은 부시도라는 책 표지가 보이죠. 부시도는 무사도를 일본 말로 부시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라이 정신.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 사무라이는 유럽의 그 나이트십,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사도에 보다 한수 위다. 왜냐하면, 일본의 그 사무라이 정신은 공자, 맹자를 물론이고, 동양 정신으로 무장한, 그러면서 뭘 소개했느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시 조선 왕국의 이태계의 성리학 있지 않습니까? 그 성리학을 도입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었어요. 그 성리학이 마치 일본 무사도 정신인 것처럼 갖다 붙여 가지고 일본 사무라이 정신을 그렇게 미화했던 겁니다. 또 옆에 그 지폐 사진 보시죠? 일본 돈 5,000원 지폐인데, 이 5,000원권에 있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부시도라는 책을 영어로 쓴 일본의 교수 얼굴입니다. 이 양반은, 일본 도쿄 대학 총장까지 지내면서, 일본을 해외에 알리는 건 물론이고, 일본 정신을 세계화시킨 공로자다. 그래서 화폐, 1800년, 2004년까지인가? 에도 저 사람 얼굴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는 쓰여도 루즈벨트입니다. 예, 2차 대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시어도 루즈벨트는 10촌 이상, 약 12촌쯤 되는 진짜 억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어도 루즈벨트는 미국의 유명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혀가지고 그 러시모 골짜기의 그 대통령의 얼굴 4명 중에 한 명으로 새겨져 있는 사람이죠. 이 양반이 하버드 대학 동창생 가네코 켄타로라는 일본 박사가 있습니다. 하버드 법대 동창생이에요. 이 가네코 켄타로를 미국에 보내서 일본 정부가 러시아 러일 전쟁을 앞두고 로비 활동을 벌입니다. 그때의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이 부시도라는 책을 읽고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배포해주고 다들 읽어라. 유도를 배웁니다. 유도복을 입고 일본 유도 사범한테 유도도 배우고 이 정도로 완전히 일본 친구가 됐어요. 그때의 러일 전쟁. 종전을 앞두고 강화 협상도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가 해주겠다 중재해 놨었죠. 그때의 일본 가네코 켄타로는 무엇을 추진하느냐? 조선을 일본이 지배할 테니 미국이 도와달라. 그래서 맺어진 것이 테프트 가스라 밀약입니다. 네. 이게 러시아 일본 종전 협상 조약이 그 뉴욕 근처에 있는 그 포스머스에서 맺어진 포스머스 조약인데, 이 조약은 아시다시피, 일본은 조선, 미국은 필리핀, 서로가 자기 지배권을 파토했다고 할까요? 그런 비밀 거래였죠. 그때의 루즈벨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긴 말이, 우리가 1882년에 조미 수호 조약이라는 걸 맺었지만, 조선이란 나라는 자기 적에게 펀치 한 방, 주먹 한방못 날리는, 나라도 아니다. 이런 나라는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편지에 남겼어요. 자기 아들한테 보낸 편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집권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어요. 1933년에 취임했죠.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부인이 누군가 하면은 시어도 루즈벨트의 동생의 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조카가 된 딸이죠. 조카 딸.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25살 때인가. 결혼식을 할때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조카 딸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합니다. 아버지 노릇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그 배다른 동생인가 그 신부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프랭클 루즈벨트 부인 된 엘리노 루즈벨트라고 아시죠? 엘리노 루즈벨트는 아주 활동적인 남편보다 훨씬 액티브한 여성 활동을 많이 했는데, 여성 여권 신장을 위해서도 하고, 또, 봉사활동, 복지활동을 많이 하는 가운데, 이 한국의, 일제 식민지 시대죠. 한국의 가뭄이, 기근이 심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 이런 기사를 보고,
한국인 돕기 운동도 했어요.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이승만이 이 엘리노 루즈벨트하고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사람은 여기 써 있다시피 평화주의자고 이상주의자고 진보적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전혀 반감이랄까 우기감이 없었죠. 스탈린은 나의 친구다. 공산주의가 어때서? 다 같은 서구 문명 귀족이다. 그러면서 그 국무성에 그 유명한 소련 간첩 엘저 히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번번이 그 이승만의 요구를 거부하던 가로막던 이승만이 임시정부 승인해달라 하는 요구를 국무성에 낼 때마다 가로막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그 간첩이라는 게 드러나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도 루즈벨트는 So what? 수사하지 마라.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감싸요. 그 정도로 공산주의 스탈린에게 친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판인데 미국 대통령, 백악관 대통령부터 미국 사회 전체가 친일적인 분위기에 쌓여 있을 때인데 누가 듣도 보도 못한 코리아라는 조그만 일본 식민지 독립운동가 이승만이 쓴 영어책,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 관심이나 두겠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승만이 일본이 곧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미국은 빨리 대책을 세우라. 이렇게 쓴 책인데 이 책이 발매된 지 4개월쯤 지난 12월 7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죠. 잠자는 미국이 깜짝 놀랍니다. 진주만에 있던 미국 주요 함대들이 침몰되고 부서지고 수천 명이 죽죠. 그제서야 미국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 이승만의 책, Japan Inside Out이 주목을 받고 주목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예언서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말고 어느 정치인이 영어로 책을 써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놀라운 화제거리가 됩니다. 저기 보이는 사진들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맨, 부시도란 책 표지 밑에 있는 그 프로필이 일본 사람, 시어도 루즈벨트의 하버드 법대 동창생 가네코 겐타로. 그 옆에 안경 낀 양반이 시어도 루즈벨트. 맨 왼쪽에 있는 얼굴 긴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두 루즈벨트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한 사람들이에요. 시어도 루즈벨트는 조미수호 조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일본의 한국 지배를 오케이 해준 사람이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해준,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은 외면한 그런 두 루즈벨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펄벅 여사,
그 중국에서 오래 살고 중국을 소재로 쓴 대지라는 소설이 노벨문학상을 받죠. 노벨문학상 수상자 펄벽 여사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이 화제가 되니까 이걸 읽어보고 서평을 썼어요. 무서운 책이다. 여기 나오는 진실이 무서운 진실들이다. 믿고 싶지 않지만 역사가 믿게 해주지 않느냐.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다이 책을 읽어야 하겠다. 이런 서평을 썼어요. 그 무섭다는 얘기는 미국의 이승만이 미국의 그 약점들을 많이 또 썼거든요. 일본과 흥정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유화 정책이라든지 이 책을 이승만은 백악관의 루즈벨트와 그 부인 엘리너 루즈벨트하고는 친분도 있고 그리고 의회의 친분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대통령의 보좌관들 한국 문제에 힘을 쓸수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보냈어요. 또 미국 군부에서는 진주만 기습을 당하고 이제 태평양 전쟁, 일본과 선전포고에서 싸움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 전략 파트 군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필독서 자료가 됐죠. 더불어서 2차 대전에 미국과 영국, 유럽에서 함께 싸우니까 영국 군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구입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식으로 베스트셀러가 돼서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과 함께 미국의 친일 여론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운 좋게도 이승만의 책도 여론 뒤집기에 성공을 거두는 거죠. 그 결과 책이 많이 팔려서 집을 샀어요. 망명생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에 조그만 2만 몇천 불짜리 집을 샀는데 물론 미국식으로 전액을 한꺼번에 주고 산게 아니라 일종의 다운페이를 하고 분할 상환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는 사진이 바로 이승만이 그때 워싱턴에 샀던 주택이고 오른쪽에 서 있는 여성은 프란체스카. 34년에 결혼해서 10년 만에 집을 샀어요. 최근 41년부터 팔리기 시작했는데 집은 44년에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 시집 온지 10년 만에 마이 홈을 갖게 된 거죠. 그때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을 쓰면서 타이프라이터로 타이핑은 프란체스카가 이승만이 타이핑해서 초고를 쓰면은 그걸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승만이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을 쓰면서 아주 고심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 잘못했다가는 친일 여론으로부터 역풍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미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표현, 명구 이런 걸 동원해서 일종의 심리전법을 구사한 거죠. 비유법, 은유법 이런 것도 많이 쓰고 미국인들이 독서를 많이 하니까 옛날 고전에 나오는 명구라든지 이런 걸 많이 동원했어요. 그리고 또 소개하자면은 이책 앞에 서론에 이승만이 말하기를 나는 평화주의자다 라는 거를 역설합니다. 왜 평화주의자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평화의 나라다. 조선이란 이름은 4천 년 전에 단군이란
첫 건국자가 지은 이름인데, 조선, 영어로는 Land of Morning Calm이라고들 부르지만, 이 Land of Morning Calm이라는 게 바로 피스다. 우리나라에선 아침에 평화의 아침해가 뜨는 그런 나라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사말이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굿바이 하지 않습니까? 하이, how are you 하지 않습니까? How are you 보다 안녕하세요가 얼마나 평화적인 인사말인지 아십니까? 안녕이란 말은 peace입니다. 안녕하세요는 Are you in peace? 라고 묻는 말입니다. 또, 안녕히 가세요. 말은 go in peace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생활 역사와 전통 속에 자라난 내가 어찌 평화주의자가 안될수 있겠느냐? 이 책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책이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일찍부터 그 대중연설, 대중선동에 능했던 이승만이 영어로, 책으로 미국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론을 움직일, 심리작전 선동이랄까요? 고국 선동을 한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너무 화면이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맨 오른쪽 책 표지는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이건 한 3년 전에 한국에서 다시 번역해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책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Japan Inside Out, 역사적 일식 개역사다. 이 첫째로 일본의 정체를 폭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본은 그런 문명국가가 아니다. 신권국가, 귀신을 섬기는 신권국가 역사가 2000년이다. 이 신권국가의 신은 지금은 살아있는 신이 천황이다. 천황이 우역을 받는 일이 있으면 온 국민들이 벌떼처럼 단결해서 일어나가지고 정복전쟁을 벌인다. 우협하는 적을 무찌른다. 이 사람들은 생태적으로, 생내적으로 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아예 체질이 정복전쟁 본능, 성전, 일본이 성전을 외치지 않느냐. 이 성전의 DNA를 아예 몸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일본의 실체를 똑바로 보라. 야만적이다. 문명인이 아니다. 야만인들이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 신도, 신사. 일본의 신사가 몇 개인 줄 아느냐. 40만 개다. 또, 천황을,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천조 대신이라는 걸 소개하면서 하늘의 신이 만들어낸 땅도 만들고 국토도 만들고 일본의 모든 걸 창조하고 그 주인을 천황으로 창조했다. 그러므로 이 천황만이 하늘의 아들이고 그러므로 이 천황이 아시아의 주인이 돼야 되고 세계의 주인이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신도를 소개한 거예요. 또 여기 다나카각서라는 말이 보이는데, 다나카각서는 다나카라는 총리가 천황한테 일본은 세계의 주인이 돼야 하고 아시아에 정복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런 작전을 써야 합니다 라고 건의한 상주문이에요. 근데 그 상주문대로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본은 겉다르고 속다르다. 겉으로는 유럽 문명국가와 똑같은 고급 문화인 척하면서 속은 야만적 우상
을 모시는 침략 전쟁의 DNA를 가진 동물이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국제 사기를 이렇게 많이 저질렀지 않느냐? 한국의 예를 들고 을사대약, 한일합방, 만주침략, 중일전쟁 하면서 또 다른 예도 여러 개 듭니다. 그 예컨대 1921년 1차 대전 끝나고 워싱턴에서 군축회의를 열었죠. 각국들이 미국, 영국, 일본 이제 전쟁을 그만하자, 군비 축소를 하자, 특히 해군력을 이렇게 줄이자 그러면서 미국 5, 영국 5, 일본은 3, 일본을 이렇게 줄였어요. 일본은 이 군축회의에 연합국 대표로 참석한 것만도 감지덕지입니다. 이제 국제 국가로서 드디어 국제 공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불평등 조약이죠. 5대 5대 3.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서 그날부터 즉시 영국, 미국 해군보다 상회하는 월등히 강한 해군 만들자. 영국, 미국 몰래 군함 건조 작업에 총 돌입합니다. 이것이 준비가 끝나서 만주를 침략하고 중일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를 폭로합니다. 지금 중일전쟁은 중국을 정복하려는 전쟁이지만 이것은 앞으로 미국과 전쟁하려는 전쟁 예행 연습 전쟁이다. 이게 이승만의 주장입니다. 일본은 지금 인도차이나 인도네시아 다 침략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일본 수상이나 일본 외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미국이 항의하고 영국이 항의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협박을 하지 않냐? 그런데도 미국과 영국은 찍소리 안 하고 그냥 끌려가고 있잖느냐? 지금 일본이라는 침략자의 산불, 침략의 불길이 미국 문턱까지 번지고 있다.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다음 화면을 보시죠. 그러면서 미국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경고하고 훈계한다고 할까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란 책은 사실은 아메리카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할수 있는 책입니다. 일본을 폭로하면서 미국을 폭로해요. 일본의 내막을 속속들이 분석해내면서 미국의 속사정을 콕콕 찔러요. 여기 대표적인 몇 가지 제목만 읽어볼게요. 미국의 한국 배신이, 미국이 한국을 배신해서 미국이 세계 파멸의 위기를 지금 자초했다. 이 말은 바로 1882년 조미 수호조약을 파기하고 한국을 일본에 내줘가지고, 조선을 일본에 내줘가지고, 일본이 아시아 침략 기지를 만들고, 이제 세계를 정복하러 나서지 않았느냐? 일본을 어떤 나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미국은 귀신을 섬기는 신권 군국주의 괴물을 키워놓았다. 히틀러가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폴란드를 공격해서 2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미국, 영국이 욕하지 않느냐, 히틀러를? 미국은 욕할 자격이 없다. 미국이 조약을 일방 파기한 것을 히틀러가 그대로 따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수상이 태평양은 절반이 일본 영해다. 태평양 전체는 일본의 호수가 돼야 한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미국은 아무 말도 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뭐라고 할까요? 소련. 소련 공산주의는 파시즘이다 라는 걸 처음으로 공개 선언을 합니다. 어느 나라도 그때까지 소련 공산주의, 소련 정부를 파시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승마는 이미 상해 임시정부에서 레닌의 공산화 공작을 받아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레닌이 공작금을 줘서 만든 고려 공산당과 거기에 동조하는 반대 세력들이 합쳐서 이승만을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승만이 쓴 글이 뭐예요, 그때? 공산당의 당부당. 하와이, 자기가 발간한 태평양 잡지에 공산당, 공산주의 비판 글을 8번이나 썼습니다. 연재를 했어요. 공산당 전문가가 됐어요. 그때 이미 1920년대 중반에, 23년부터니까 초반부터죠. 공산주의는 속속들이 아는 거는 이승만밖에 없어요. 미국은 그때까지도 유럽에서 2차 대전 연합군이죠. 소련과 미국은, 영국은 함께 히틀러와 맞서 싸우는 연합군입니다. 동맹국이죠. 친구고. 그때의 이 책에서 소련 공산주의는 전체주의, 일본의 군국주의, 식민주의나 히틀러의 나치즘과 똑같은, 그보다 더 독한 주체주의다. 이것은 곧 소련과 협력하고 스탈린을 나의 친구다라고 공언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공개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말 있죠. 이 책에서 얘기한 거. 맹목적인 평화주의자, 관념적인 평화주의자, 이런 평화주의자는 간첩이다. 제5열이라고 그랬어요. 그 스페인 내전에서 그 간첩질하던 제5열. 스페인 내전도 30년대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몇년안 됐어요. 제5열과 같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간첩이란 얘기입니다. 루즈벨트가 입에 달고 사는 게 평화주의거든요. 이승만 이 책에서 미국의 장사꾼 행태,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득만 알지, 적이 공격하는데도 계속 타협만 한다. 유화정책. 일본의 위협에 평화로 대응해서 이 산불로부터 미국이 불타지 않을까? 미국은 장사꾼 행태 때문에 태평양 전체가, 대서양 전체가 전체주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거친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외로운 섬이 되어버렸다. 평화주의. 평화주의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 일본에 먹히고, 대서양에서 소련에 당하고, 그런 날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나는 전쟁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미국이 미국을 스스로 구하기 위해서 행동하라. 그것도 지금, 바로 지금 행동하라. 그렇게 이 책을 끝냈습니다. 그동안 이승만은 대한민국 인수정부 승인을 위해서 여러 차례 편지와 면회 신청, 신문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그때 이승만의 주장은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 한국이 독립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선거를 통해서
주변 열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튼튼한 완충국이 되겠노라. 러시아, 중국, 일본, 이 강력한 맹수에 둘러싸인 포위된 조그만 나라.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공화국을 만들어서 완충국이 되겠노라. 그때 미국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고 지켜달라.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빨리 승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캠페인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책을 낸 겁니다. 다음 한번 보죠. 자, 카이로 선언으로 다시 돌아가죠. 카이로 선언은 1943년 11월에 열렸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1943년 1월에 42년이라 잘못했는데 잘못 썼네. 43년 1월에 카사블랑카에서 루즈벨트가 영국 처칠 수상과 둘이 회담을 했어요. 그때 이미 카사블랑카 회의에서 결정된 몇개 항목이 있는데 그때 이미 루즈벨트는 잔인한 제국주의는 이 전쟁과 함께 끝나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저 제국주의들은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 이 카사블랑카 회의가 유명한 게 무조건 항복. 무조건 항복이란 말이 연합국의 전쟁 원칙으로 결정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반인륜적인 잔인한 제국주의. 이것은 완전히 지구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 협상은 없다. 이 원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11월에 열린 카이로 회담,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 주석, 루즈벨트, 그 중국 장 총통은 뒤늦게 참여하게 됐어요. 워낙은 소련의 스탈린을 초청했는데 스탈린이 안 갔어요. 지금 독일과 전쟁이 고비다 이런 핑계하고 자기 몸이 안 좋다 이런 핑계로 나라 밖을 안 나왔어요. 요게 스탈린의 전략입니다. 전술입니다. 그 대신 중국 장제스를 포함시켰죠. 루즈벨트가. 이 3자가 회담 끝에 발표한 카이로 선언. 유명한 카이로 선언이죠. 한국의 독립을 연합국 순회가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한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명문화한 선언이기 때문이죠. 그 한국 대목을 잠깐 영어로 보시죠. 앞에 쭉그 일본과 끝까지 싸워서 패퇴시킬 것이다라는 결의를 다짐하고 또이 일본이 패하면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영토를 다 돌려서라 이렇게 규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언급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유난히 구체적이라기보다, 코리아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앞에 그 3대 강국은, mindful of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한국 국민들의 노예화에 대해서 마인드풀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유념하면서, 아, 디터민드 이렇게 다짐한다.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In due course,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은 free, 해방되고 independent, 독립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원문은 이 카이로 선언문을 기초한 게 초안을 작성한 게 누군가 하면은 루즈벨트의 평생 실세라 할까요? 해리 홉킨스라는 특별보좌관이 있어요. 이 양반은 루즈벨트가 뉴욕 지사 때부터 보좌관, 가족 같은, 형제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초를 했어요. 이 카이로 회담의 그 선언문 기초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처칠이 몹시 마음이 불편했어요. 루즈벨트의 주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루즈벨트는 이 전쟁이 끝나면은 모든 잔인한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물러가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칠의 입장에서는 식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국 식민지를 전쟁이 끝났다고 내놓을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루즈벨트는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 카이로 회담의 뒷이야기가 아주 그 줄다리기 심리전이 또 재밌습니다. 처칠이 루즈벨트 환심을 살려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이 선언문 기초를 루즈벨트 손발과 같은 루즈벨트 마음을 대변하는 해리 홉킨스가 일방적으로 만들었대요. 그 원문에는 이 문안보다 더 강합니다. 그냥 mindful of enslavement가 아니라 teachers in enslavement. 반역적인 잔인한 노예와 일본의 한국 국민에 대한 잔인한 반역적이라 하면 하나님한테 반역이라는 겁니다. 루즈벨트나 해리 홉킨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 특히 해리 홉킨스는 이 복지 봉사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교회 봉사활동. 그리고 그 밑에 In due course라는 자리는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가장 빠른 시간에 한국을 해방시키고 독립시켜야 한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초안을 본 처칠이 초안을 돌려볼 거 아닙니까? 처칠이, 난감하거든요. 한국을 earliest possible moment에 독립시킨다. 그럼 우리 영국 식민지도 거기 따라야 하나? 안 되지. 싹 그 대목을 지우고 In due course라고 바꿉니다. 처칠이 바꾼 거예요. 적당한 절차에 따라서 적당한 과정. 그러니 루즈벨트가 In due course보다 적당한 시기가 어떠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마찬가지라고 그러면서 인디유 코스를 고집한 게 처칠이 자기 식민지 때문에 티처러스라는 말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런 문항이 나왔는데 코리아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식민지 나라들 이름은 없고 유독 한국만 딱두 번이나 이름을 명시했을까요? 이거를 가지고 한국의
좌파 학자들, 좌파 정치 세력, 또반 대한민국 세력, 반 이슬람 세력들은 뭐라고 그러냐? 이건 이슬람 공로가 아니다. 이슬람이 개입된 증거를 전부 부정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의 대승리죠. 왜냐하면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이 문구는 그동안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할 때나 독립을 요구할 때나 편지다, 보고서다, 여기에 늘 써먹던 용어입니다. 영어로, enslavement. 한국인 지금 노예다. 일본이 노예화시켰다. 그런데, 좌파 학계나 이 사람들은 아니다. 카이로 회담 열리기 전 7월 달에 김구, 김원봉은 공산주의자죠. 임시정부, 좌우 합작정부. 이 대표들이 장제스 총통을 찾아가서 한국 독립을 요청했다. 카이로에 가신다는데, 가시면 한국 독립을 꼭,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장제스 총통이 카이로 회담에 가서 한국 독립을 요구함으로써 이런 선언문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카이로 회담이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이미 5월 달에, 임시정부 7월에 했지만은 두달 앞선 5월 달에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고 상원 의원이다, 누구다, 국무장관이다. 로비를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을 소개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여태까지 쭉 해왔던 얘기입니다. 한국을 독립을 시켜주면,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이 강국들의 분쟁을 막는 완충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평화를 지키겠노라. 그런데 임시정부 김구 김원봉이 장제스 총통한테 요구를 해서 독립 조항이 이렇게 공개 선언하기에 됐노라고 주장하는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유치한가. 이것은 카이로 회담에 관한 회담 기록, 문건, 국무성 문건, 이것을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린 이틀째인가? 루즈벨트가 스탈린 대신 참석한 장제스 총통을 만찬을 초대해서 둘이 단독 회담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장 총통은 조선반도는 중국이 되찾아야 할 땅이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죠. 만주를 요구하면서 만주는 무조건 돌려받아야 하고 한국 문제에 대해서 루즈벨트가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루즈벨트가 기록해 놓은 이 단독 회담 메모가 국무성 문건에 남아 있어요. 거기에 루즈벨트는 뭐라고 했느냐? 장 총통을 만나보니 중국은 코리아를 재점령하고 싶다고 원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루즈벨트는 코리아에 대한 인식이
시어도 루즈벨트와는 달랐어요. 평화주의자 아닙니까? 더구나 이때 루즈벨트는 국제연합, UN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국제연맹이 흐지부지 유명무실화되기 때문에 전쟁으로.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니까 국제연맹은 있으나 말았죠. 루즈벨트가 내가 이상적인 세계 평화 관리기구, 국제기구를 꼭 만들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강국들이 국제연합의 회원이 돼가지고 평화로운 세계 만들기. 그 설계를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영국은 물론이고 소련, 중국도 유엔 국제연합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를 또 다시 점령을 해? 그러면 일본과 러시아가 또 싸울 텐데 평화, 극동의 평화가 또 깨지죠. 시어도 루즈벨트, 그 형님이 코리아를 일본에 내주는 바람에 태평양 전쟁까지 일어났는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지금 한창 싸우고 있는데, 또다시 극동에서 전쟁이 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는 코리아 페닌슐라는 일본이 항복하고 나면은 열강이 공동 관리하는 신탁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 열강은 미국, 영국, 미국, 중국, 소련이다. 영국도 원하면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40년은 신탁 통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예화 생활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된 코리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듀 코스라고 처칠이 써 넣을 때 거기에 동의했던 겁니다. 해리 호킨스는 earliest possible moment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이 부분은 처칠한테 양보한 거죠. 본인 생각도 장기 신탁통치였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탕생한 것이, 카이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이로 선언에 코리아가 두 번씩 나온 것은, 이승만의 Japan Inside Out라는 책. 이것을 읽은 일리노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이죠. 그 보좌관 해리 홉킨스. 기독교인들끼리 다 통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잔인하고 반역적인 노예. 한국인들의 노예 해방시켜야 된다. 이것은 마치 이집트의 이스라엘 누구죠?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그 곤경에 처한 이집트를 부흥시켜주고 살려주니까 이 유대인이 죽자마자 이집트 왕은 유대인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어 버렸죠. 배신. 이집트 왕의 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일본도 똑같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던 겁니다. 지금 카이로 선언 이후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80년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한 환상,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근성이랄까요? 그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좌파, 그냥 좌파는 아니죠.
서양의 유럽의 레프트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좌파는 친북, 친중, 반미죠. 지금 대한민국을 헌법을 파괴하고 고립시키고 종속화, 북한 핵의 종속화, 중국 공산당의 종속화. 이게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장제서, 장제스, 그 양반은 공산당도 아니었어요. 미국과 친구인 자유민주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루즈벨트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다시 점령해야 된다. 우리 땅이었다. 장제스는 8.15 해방 순간까지도 김구가 요청하는 임시정부 승인, 그 요청을 거부했어요. 두고 보자. 무슨 미국과 연합군과 상의해야 될 문제다. 이런 핑계로 임시정부 수석 백범이 요구하는 임정 승인 요구를 거부했어요. 해방됐다 소리 듣고 즉각 김구 선생은 임정 승인을 요구했거든요. 중국한테. 그 순간 장제스 머릿속에는 이거 해방됐는데 소련이 내려올 텐데. 왜냐하면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소련이 지금 만주에 들어오고 있는데 한반도에도 들어갈 텐데 중국군도 들어가야지. 소련보다 먼저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에 써 있어요. 중국 기록에 다 나옵니다. 이게 5000년 내의 대륙 중국과 거기에 붙어 있는 약소국 한반도의 지리적, 역사적 운명입니다. 이것이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잔인해지고 무섭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 카이로 회담에 이은 2차 대전 종전을 대비하는 회담이 또 열리거든요. 예, 테헤란 회담도 있고, 얄타 회담. 다음에는 얄타 회담 중심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